안녕하세요. 전번 시간에 그 상편 첫 대목을 했는데요. 그 시청자 여러분이 약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싶은 분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한 짤막하게 그한 2, 3분에 걸쳐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 행촌 선생님은 태백지는 상편에서 이 도의 생성, 도생, 그리고 도의 어떤 사라짐, 그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천지가 하나 될때 도는 생겨나고, 근데 그 허와 조, 즉빈 것과 거칠음이 나뉘면은 도는 없어진다, 흩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제 그 어려운 주역의 한 부분인, 주역에서 떨어지지 않는 기다란 거를 양효라고 하는데, 양효는 이게 어떤 그 하늘, 남자, 뭐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이거를 음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땅이죠. 땅이고, 이거는 사람으로 치면 여성이고, 또 음이다. 그래서 이 양의 이 어떤 성질을 우리가 건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음의 어떤 성질을 그 곤도라고 하는데, 이 건도의 특징은 그냥 크게 어떤 비롯함, 크게 어떤 내지르는, 뭔가를 시작하는, 뭐 이런 어떤 성격이라면, 이 곤도의 음의 어떤 성격은 반드시 어떤 물건을 이룩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물건에는 사람도 포함되는데, 결국은 그 양기를 받아서 그 아기를 갖는 그런 개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그 갖고 분만하는 그런 경우랑 그 전혀 다르지가 않는데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좀더그 명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좀 돌연한 어떤 그 설명을 좀 시도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망치죠, 망치. 갑자기 태백지는 이야기에다가 왜 망치를 들었을까? 일상생활과 연결되는 그 논리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사변적이라고 하죠. 우리가 뜬구름 잡는다고 하죠. 그리고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는 사실 진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가치가 없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망치와 이암 선생이 말한 저 천지 일이면 도생이요, 그 허조 분이면은 도리다, 이렇게 말한 거랑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자, 이 망치가 있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쇠라고 하는 것이 그 적절한 어떤 합금이 돼서 이 모양대로 성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타격 부분은 강한 성질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 못을 내리칠 때 못보다 강하기 때문에 못을 일정하게 목재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능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 망치에 있어서 일종의 망치의 도라고 할수 있어요. 망치의 어떤 성격, 의미. 근데 이 망치를 오래 쓰다 보면은 이 망치가 타격을 많이 가해서 피로를 겪게 돼서 결국은 이렇게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끊어진 망치의 기능은 과연 망치의 도를 다 수행할까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서 망치의 도를 상실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못을 박기는 어려운 거죠. 물론 못 박는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은 예전에 100%에 가까운 기능을 가질 때에 온전한 상태의 망치의 어떤 성격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제가 굉장히 엉뚱한 그 지금 설명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이 태백진운에서 말하는 하늘 기운과 땅 기운이 합해졌을 때 도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 빈 것과 거칠음이 나뉘어지면은 도는 없어진다, 흩어진다, 죽는다라고 한 표현이 이 그 온전한 망치 상태와 일정하게 기능을 생명력을 상실한 이 부러진 망치를 연관져서 생각해 본다면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이거는 좀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제 강의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마로니의 방송의 사장님께서 저한테 조언을 주셨어요. 이 태백진운이 어찌 보면 굉장히 그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기록물인데 순서에 입각하기보다는 시청자들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더 좀 흥미를 자극하거나 좀 재미있는 내용 위주로 갈 수 없는가 해서 제가 그 제안을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편이 아니라 중편의 그 한 대목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단군 왕검과 그 아들 부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왕검이라고 하는 분과 그리고 이 부루라고 하는 분은 정확하게 부자 관계입니다. 자, 이 왕검이라는 분은 그 우리가 익히 잘 알죠. 근데 부루라고 하는 분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단군 왕검은 이 부친이 환웅이고 모친이 웅녀라고 삼국유사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단군 왕검께서는 다시 그 비서감녀를 그 비로 맞이해서 그분과의 사이에서 여러 아드님을 두셨는데 보통은 그 왕자 그러니까 네 아들을 두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분의 왕자 중에 한 사람이 부루 왕자인데. 이 부루 왕자가 단군 왕검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그 왕위에 올랐다 그러고 그 여러 기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명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는요 청학집입니다. 이 청학집은 조여적이라는 분이 남긴 문집인데요. 조선 중기의 문집입니다. 이거는 현재 국문학계에서 이미 그 다루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위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조선 중기의 문집이기 때문에 이걸 위서라고 할 수가 없죠. 누구나 이것을 그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자에는 단군 왕검의 그 아들이 그 언급이 되고 있는데 분명히 부루 왕자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태백진운을 그 볼 때 중편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단군 왕검은 땅에 길을 내어 두루 차게 했고 이 말이 참 그 재밌습니다. 땅에 길을 냈다. 자, 원문은 어떻게 됐냐면 도우지라고 써 있어요.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장 구조상 뒤에는 목적어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앞에 이 도자는 명사로서의 길이 아니라 길을 내다라고 하는 수로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를 그 서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길래다. 그 다음에 오는 말이 원만이라고 써 있습니다. 원만. 자, 그 원만이라는 말은 오늘날에도 쓰는 말인데, 그 융통성 있게 뭔가를 잘 처리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그대로 그냥 저는 이해를 했는데, 가득 차다 이거죠. 두루두루. 왜 이런 내용이 나올까요? 이 A라는 그 내용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앞서 있는 A보다 앞선 이 문장이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지역이 강역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다스린다고 했을 때 이 일정한 영역별로 그 구분된 땅들이 산으로 막히거나 어떤 그 험한 뭐 암벽에 의해서 막혀 있다라면 소통이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것을 어쨌든 간에 뭐 새끼를 내든 뭐 하든 길을 냈다 이겁니다. 땅에 길을 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이 지역 사람들은 또 이 지역 사람과 소통하고 그래서 두루두루 뭔가 물산이 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홍수를 평정했다고 써 있어요. 자, 이게 좀 점층적인데요. 맨 처음에 길을 냈다라는 거죠. 갑자기 누가 떠오르네요. 우리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도로를 내려고 무척 애쓴 분이 있죠. 어쨌든 뭐 그분의 공과를 떠나서 그분이 어쨌든 뭐 도로를 여기저기 내서 산업 발달이 뭐 가속화됐다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인 어떤 그 언급은 삼가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단군 왕검도 그 땅에 길을 내어서 두루두루 차게 해서 그 다음에 홍수를 평정했다. 홍수를 평정했다라는 것이 과연 이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일까? 아까 이야기한 청학집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청학집에는 분명히 단군왕검 시기에 대규모 홍수가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좀 그 뭐랄까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단군왕검이 다스릴 때에 중국이 홍수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납니다. 근데 중국이 홍수로 고통받았는데 갑자기 문장이 또 이런 게 이어집니다. 도읍지가 물이 차서 그러니까 아사달이 물이 차서 새로운 도읍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내 왕자를 몸소 친히 끌고 다니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어느 도읍지가 좋을까라고 찾아서 이리저리 찾아 헤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게 보기 드문 내용이죠.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엉뚱한 얘기지만은 일부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하고 있는 이 단군 왕검의 그 이 초상화를 보면은 이분이 막 이렇게 잎사귀를 막 이렇게 그 걸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분의 표정은 박지가 못해요. 뭔가 근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부정하는 분이 많죠. 왜? 아니, 우리의 그 오래된 국조라면서 국조를 어떻게 원시인 복장으로 저렇게 풀립이나 걸치고 있는 저런 모습이 가당키나 하는가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청학집에 분명히 중국에 9년에 걸친 대규모 홍수가 있었고 그 영향은 우리 조선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일연 스님이 기자조선의 앞선 옛조선이라고 해서 옛고자 쓰는데 원래는 조선이죠 그냥. 그 단군왕검의 그 조선이라는 강역에
역시 중국 못지않은 물의 피해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읍지를 위해서 내 왕자들을 직접 거느리고 새로운 도읍지를 찾아서 이산저산을 그 옮겨 다녔다라는 내용이 이 청학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군왕검의 이 어지인에서 풀립사기를 거친 것은 마치 뭐 요즘에는 쓰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도롱이라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그 둘째 숙부께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이 농촌을 가면은 비 오는 날 이 동네 어르신들이 이 도롱이를 걸친 걸 제가 봤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근래의 일이죠. 아니 근래에도 도롱이를 입었는데 단군왕검 시대에 도롱이를 안 입었다라고 주장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도롱이를 걸친 게 무슨 원시적인 복장 모습입니까? 전혀 안 그렇죠. 그래서 그 이 백성들이 이 백성들의 안위와 나라의 어떤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소 애쓰시던 그 어른을 잊지 못해서 어진을 이런 복장으로 그렸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표정 자체가 굉장히 뭔가 좀 숙연한 어떤 근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이 치자의 모습이 아닌가. 치자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애매하면서 잘난 척하는 게 치자의 모습입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지도자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단군왕검은 땅에 길을 내고 두루 차게 했고 홍수를 평정하고, 근데 또 재미난 게 있어요. 홍수를 평정하자마자 이 조선에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이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이 외적이 그 아주 독특한 어떤 그 세력인데 이것을 그 기록에는 안류라고 써놨어요. 이 안류라고 하는 그 이 한자는 쓰기도 좀 복잡한데 이 안류라고 하는 그 이 세력이 정확하게 청학집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태백지문에도 나옵니다. 그럼 다른 책에는 없는가? 다른 책에도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사마천이 쓴 사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류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엉뚱한 게 아닌데요. 중국에서는 이 안류를 사람이 아니라 괴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괴물. 괴물인데 뭐 머리는 뭐 무슨 모습이고 몸통은 무슨 모습이고 다리는 뭐고. 그러니까 이상한 어떤 그 뭐 이 동물들이 여러 그 가지 형태로 융합이 되어 있는 형태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뭐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 시대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저는 대다수의 그 인문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볼 때 괴물의 어떤 그 탄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공포의 또 다른 표현인 걸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류가 그렇게 흉측하고 거친 뭐 맹수들의 어떤 이상한 형태가 복합화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건 이 안류라고 하는 세력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어떤 집단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 안류에 대해서 그 중국 측 기록을 좀 소개를 하자면요. 이 치우랑 황제 헌원이 살던 만약 그 두 인물이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4,700년 전 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보다는 조금 앞서거나 아니면은 중국의 청동기는 우리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4700년을 중국에서는 청동기 시대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학계에서는 신석기 후기로 보고 있죠. 어쨌든 신석기 후기가 됐든 청동기 초기가 됐든 이 치우와 헌원이 살던 그 시간대에 그 사실은 사람들은 상당히 어떤 그 뭐랄까 집단적 이기주의가 좀 조금씩 생성되던 상황이었고 그런 그 집단적 이기심이 집단적 갈등으로 표출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치우와 헌원이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안류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것은 이 헌원과 치우의 이 대응 방식입니다. 맨 처음에 헌원은 이 안류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근데 치우는 안류 세력에게 적대적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역시 중국 기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의 많은 문인들이 옛날 아주 까마득한 옛날 얘기를 이렇게 그 문학화한 시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치우가 안류와 싸울 때 안류가 쏘아대는 그 화살을 거대한 깃발을 마치 우리가 저기 깃발을 말죠. 뭐 비오거나 뭐 보거나 해서 말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펼치는 게 아니라 말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렇게 써 있어요. 치우가 깃발을 말아서 안류가 쏘아대는 화살을 턱턱턱턱 쳐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류의 공격을 다 제압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 내용은 뭡니까? 치우와 안류 세력은 적대적인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분명한 것은 괴물이 활을 쏩니까? 분명히 문장에서 비처럼 그 화살을 쏘니까 치우는 더 재밌죠. 그냥 방패로 막는 게 아니라 칼로 막아낸 게 아니라 깃발을 말아서 깃대로 날아오는 그 화살을 다 쳐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중대한 어떤 정보인데요. 치우나 안류는 괴물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이고 사람이니까 화를 쐈겠죠. 그리고 치우가 괴물이면 왜 깃대를 맞습니까? 깃대는 누가 씁니까? 사람이 쓰는 거죠. 이 플래그 깃대라는 자체는 일정한 그 상징 체계죠. 거기에 그려진 도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분명한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정보들을 그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록 문학 작품이지만 그 시의 형태로 전해지는 내용이지만 거기서 안류와 치우는 분명히 사람이다. 그리고 적대적이다. 그런 내용이고 이 헌원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해경에 나옵니다. 산해경에 보면은 이 헌원은 자기네 그 집안에 아주 거대한 나무가 있었다고 표현해 놨어요. 이 나무가 엄청나게 컸는데 산해경에 이 나무 이름을 뭐라고 해놨냐면 건목이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이 헌원은 이 건목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목을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이 건목 주변을 일종의 지키는 경계부대가 필요한데 이 경계부대가 누구냐면 이 안류였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얼마나 대단한 나무라서 이 나무를 지키는 부대까지 있었을까? 그건 미스테리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4700년 전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유와 세계관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다만 추리할 뿐이죠. 그러나 4700년 전이 신석기 후기라면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수렵과 채집이죠. 수렵과 채집. 수렵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사냥 같은 거죠. 또 물고기 잡는 거. 채집은 뭡니까? 아주 흔하게 말하면은 산에 들어가서 산나물 뜯는 것도 채집이고 갯벌에서 조개를 캐내는 것도 채집입니다. 그러면 신석기 시대의 중요한 식료 자원은
사실은 산이나 들, 냇가 이런 것이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식료 자원을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식품으로 썼던 거죠. 그래서 헌원이 이 건목을 그 굉장히 그 이 관심을 갖고 집착한 것은 건목이 주는 어떤 뭐랄까 그 상징성, 즉 이 어떤 수목지대를 장악한 것이 아닌가. 그 수목지대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이 건목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과실수, 유실수가 많은 어떤 그 산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산을 어떤 사람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그 장악하지 못한 사람들은 뭡니까? 인간적으로 욕심을 느끼겠죠. 저 지역을 우리가 확보를 하면은 우리 식구들, 우리 부족, 우리 종족이 좀 더 행복할 텐데 왜 쟤들만 저기 있지? 근데 저게 원래부터 쟤들 것이었는가? 이런 의문이 들겠죠. 자기들끼리 궁리를 하면서 이 세상에 누가 주인이 있냐? 그냥 쟤들이 저거를 그냥 발견해서 장악했을 뿐이다. 그럼 우리가 장악하자. 이거 뭡니까? 집단 이기주의에서 패권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 물질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산해경에서 건목을 이야기하면서 헌원은 이 건목지대를 지키는 파수부대, 경계부대로서의 알류를 기용합니다. 그래서 알류 자체를 굉장히 그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알류 자체가 사실은 그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 우호적이지 않은 뭔가 가까이 하기에는 뭔가 섬찟한 그런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기록을 보면은요, 그 요인금 시절, 요인금이라는 거는 일연 스님이 표현한 논법대로라면은 단군왕검과 치세가 같이 겹치는 시대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인금 시절에 골치 아픈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알류라고 했어요. 일종의 사회학이었다라는 거죠. 중국 요인금 시대의 대표적인 사회학 몇 가지가 거론이 되는데 아주 골칫덩어리, 반드시 해결해야 될 대상들, 처치해야 될 처치 요망 대상 중에 하나가 알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국 기록에 나옵니다. 석시계고록이라고 하는 그 기록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알류라는 세력은 이제 대충 그 정리를 하자면 군신으로도 불리는 치우에게 감히, 치우에게 맞짱을, 좀 경박한 표현이지만 맞짱을 뜨기 위해서 화살을 쏘아대면서 치우에게 그 대학 적대적으로 나온 세력이고, 그리고 신성한 건목 지역을 그 지키는 파수부대의 역할을 하고, 그런가 하면 요인금 같은 시절에는 굉장히 불편한, 제거를 해야 되는, 언젠가는 제거가 되어야 마땅한 세력으로 인식되던 일종의 뭐랄까요, 그 당시 조폭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공포스러운 조직폭력 집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우는 이 알류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왜 적대적이었는지는 앞으로 파헤쳐야 되지만은 이 그 적대적인 이 알류는요, 결국은 그 우리 측에게 그 문제를 일으키는데, 아까 단군 왕검께서 땅에 길을 내고 각 지역 지역을 원만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홍수가 나서 홍수까지 평정을 했는데, 그 다음 대목이 뭐가 나오냐면, 알류가 침공했다라고 써 있어요. 이 태백진운에. 이 무시무시한 알류가 쳐들어왔다고 써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의 또 다른 기록인 석시계고록에 보면은 요인금 시절에 중국 요인금 사회, 요나라 요인금이 다스리던 그 사회에 아주 골치 아픈 세력으로서 알류가 있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알류가 중국만 괴롭힌 게 아니라
단군 왕검이 다스리던 조선 땅까지 영향을 끼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입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순서적으로 쓰면서 뭔가 좀 이게 그 마치 그 성공 사례를 말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땅에 길을 냈죠. 두루 차게 했죠. 홍수를 평정했죠. 그 다음에 알류가 쳐들어왔는데 그 다음 문장이 또 기분 좋아요. 그 알류까지 평정했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태백 진훈에는 이렇게 단군 왕검 때의 알류의 침공을 격퇴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만 나오는데 더 이상 구체성이 있는 어떤 언급이 없어요. 누가 어떤 전투로 그 알류를 어떻게 물질렀는지 그 다음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청학집에는 아주 재미나게 써 있어요. 이 알류를 소탕한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부릅니다. 그리고 부릅 뿐만 아니라 부여 뭐 이런 왕자들이 같이 협심을 해서 물리친 것 같아요. 특히 이 부여의 공적이 그 대단한데 이 부여 왕자는 단순하게 그 조선 자체의 군사로서 맞대응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그 주변에 있던 사람 그 국가 이제 작은 소국들 소집단에게 긴급하게 연락을 해서 그들에게 구원병을 지원받은 걸로 다른 기록에서 보면은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그 어떤 기록을 대할 때 객관적이고 냉담하게 그 대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물론 다른 어떤 야사에 가까운 기록이죠. 그러면 부여 왕자를 비롯한 조선 자체의 독자적인 힘으로 알류 세력을 물리친 게 아니지 않는가? 다른 인접 세력들의 도움을 받아서 격퇴한 게 아닌가?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것이 수치스럽습니까? 저는 그것이 더 자랑스러운 게 아닌가? 왜? 아 물론 우리 독자적으로 격퇴를 했으면 시원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떡합니까? 주변 세력에게 당연히 도움을 요청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 구원 요청이 잘 성사돼서 주변 세력의 도움으로 연합작전으로 물리쳤다는 건 뭘 뜻합니까? 주변과의 외교가 원만했다라는 거죠. 조선이 조선만을 위한 어떤 그 이 정사를 펼친 것이 아니라 인접 소국들과 우호적이고 서로 상호 간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평화지향적이고 또 이익을 같이 분배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런 알류라고 하는 공포집단에 맞서는 연합작전이 가능했다라고도 풀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알류를 평정하니까 빽빽한 숲의 숱한 촌락에 새벽빛이 사방에 드리워졌고 경계를 관리하여 다스리니 태평함을 받아 누리었다. 그러니까 그 태평 치세를 그 구가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상당히 좀 알쏭달쏭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단군 왕검 시대에 이렇게 나름대로 정사를 잘 펼쳤는데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해가 비로소 나타남은 산의 박달나무요. 이런 내용은 이 태백 진훈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지단이요. 산의 박달나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달이 처음 나타남은 물의 박달나무로부터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저는 솔직히 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박달나무가 솔직히 산이나
뭐 아니면 들에만 있는 걸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태백진흙에는 분명히 물가에도 박달나무가 있다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건데 어쨌든 태백진흙에는 이 밝음이 비치는 것은 산의 박달나무로부터이고, 그러니까 해가 햇빛이 밝은 것은 산의 박달나무로부터이고, 달빛의 그 은은함은 물의 박달나무로부터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솔직히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은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해와 달의 문제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 1월. 이 1월이라고 하는 어떤 광명한 어떤 그 상황을 나무로 표현했는데, 해에 대응되는 나무는 산의 박달나무고, 달의 어떤 은은한 광명은 물의 박달나무로부터였다. 근데 이 문제를 아까 언급한 헌원의 건목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자면, 신석기 후기 내지 정동기 초기에 사람들은 여전히 수렵 채집이 주된 어떤 활동 양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하게 유익한 그 자원이 되는 뭐 유실수, 과실수가 많은 어떤 그런 수목단지, 이런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 일종의 재부로 여겨졌던 것이 아닌가. 귀한 어떤 물질 자원의 토대라는 거죠. 그래서 박달나무도 산에 있는 박달나무는 햇빛 같은 걸로 여겨졌고, 물가에 있는 박달나무는 달빛 같은 걸로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선사시대에 이 수목신앙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수목 자체를 신성지역인 거죠. 근데 이것은 낯설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고려 후기의 승려 이련이 남긴 삼국유사에 보면은 환웅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신단수로 온다는 거죠. 신단수. 신단수라고 하는 나무에 내려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신단수나 지금 태백진흙에서 나오는 산지단, 하지단이나 그리고 아까 헌원의 이야기에서 나온 건목이나 똑같이 다 나무 이야기인데, 나무가 굉장히 그 관심의 대상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군왕검은 우리를 위해 절하여 복으로서 중생이 있도록 하였으니, 단군왕검이 하늘의 제사 지냄은 단으로서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단은 이 박달나무 단이 아니라 터단자를 쓰고 있어요. 단군왕검께서 그 많은 백성들에게 복이 있는 어떤 삶을 그 기원하는 그 장소로서 이 설치한 게 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부루 이야기까지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왕검 때의 이 정황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해는 백악당에서 솟고 달은 천하에서 솟았으며, 여기서 아까 말한 이 산지단, 이것이 백악이라는 땅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방금 뒤에 이어진 문장에서 해는 백악당에서 솟고 했으니까 산지단, 이 해를 상징하는 이 산지단은 백악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대표적인 박달나무였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달은 천하에서 솟고라고 써 있어요. 자, 이 달은 천하에서 솟고. 천하가 어떻게 썼냐면 하늘천 물하 이렇게 썼습니다. 천하가 어디냐?
물론 천하를 여기저기 비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비정을 쉽게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언급은 좀 더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쉽게 비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이 책에서 이 기록에서 천하라고 써 있다라면 그냥 천하로 저는 머물겠습니다. 어쨌든 이 달의 어떤 뭐랄까 광명 그런 의미는 그런 어떤 그 은은한 그 밝음은 천하라고 하는 물가에 있는 박달나무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백 진운만을 생각해 본다라면 백악이라는 지역과 천하라고 하는 지역이 단군왕검 시절에 굉장히 소중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왜? 백악은 해의 어떤 그 광명을 나타내는 산지단이 있었던 곳이고 천하라는 곳은 그게 연못인지 호수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뭐 강물인지 더더욱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천하라고 하는 그 물가에서는 달을 상징하는 하지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여기서 축제도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 산 박달나무 축제, 물 박달나무 축제 뭐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행촌 선생님은 이 단군왕검의 이런 그 아주 이 훌륭한 치세를 다음과 같이 멋있는 말로 표현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냐면 정령 회화라고 써놨어요. 자, 이게 꽃부령이죠, 꽃부령. 이거는 정밀하다는 뜻이죠. 아주 그 세밀하고 아주 그 정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아름다운 꽃이라는 뜻이겠죠.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모여들듯이 피어났다는 거죠. 이게 빛나라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태백 진운이 상편에서는 상당히 도담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알듯 모르듯 어려운 어떤 개념어들이 막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일반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그 뭐랄까 답답함, 뭔가 표현을 못할 어떤 그 어색함, 뭔가 거부감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백진우는 사실은 이암 선생이 그 고려 후기에 썼지만 이 원나라의 압제 속에 신음하던 이런 일종의 식민지 상태의 고려를 한탄하면서 그 아주 오랜 옛날 상고 시대의 어떤 그 우리의 어떤 본래 모습을 이렇게 추론하면서 이 후세인들에게 좀 더 그 적극적인 어떤 삶의 태도를 이렇게 요구하는 소망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우리 민족이 어떤 영광된 어떤 모습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멋있는 어떤 표현으로서 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정령회화입니다. 단군왕검 시대에는 정령회화의 시대였다. 아름다운 꽃들이 모여들듯이 빛났던 그런 시절이었다.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 치세를 이어서 뒤은 임금은 이치대로 하여 빛나고 화목하며 맑고 강령했으니 단군 부르는 현명하고 복이 많았다. 이게 어법이 단군 부르는 이게 아니라 쭉 그 뒤를 임금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굉장히 훌륭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단군 부르였다.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단군 부류가 어떻게 해서 현명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루 이웃과 교류함에 도리가 있었고 자 약한 소집단이 있다라고 해서 약한 소부족이 있다고 해서 우격다짐으로 그들의 물질자원을 일방적으로 확보하고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어떤 그 도리로서 교제를 했다는 거죠.
원문 자체를 고대로 옮기자면요. 굉장히 이것도 멋있는 말입니다. 교린유도라고 써놨어요. 교린유도. 자, 이웃과 사귐에 있어서 도가 있었다. 누가? 단군 부루가. 단군 왕검을 뒤이은 통치자인 치자인 부루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명하고 합리적인 그 태도를 가졌으니 그 사회는 굉장히 원만하게 전개가 됐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재밌는 말이 또 나와요. 우를 가르쳐 무를 다스렸는데 갑자기 우가 나옵니다. 우가. 이 우가 누굽니까? 중국의 그 성인 성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인금, 요인금, 순인금, 우인금, 뭐 탕인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순우탕 이렇게 줄줄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 성군의 반열에 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입니다. 이 우는 아까 초기에 말했던 중국의 그 거대한 홍수, 그 홍수가 요인금 시절에 있었거든요. 우리 단군 왕검 시절에. 그런데 그 이 홍수가 굉장히 그 이게 뭐랄까요, 제어가 불가능한 대형 홍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태백 진운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아까 청학집에서 그 거대한 그 물난리로 인해서 새로운 도읍지를 찾기 위해서 단군 왕검과 그분의 아드님이 같이 이렇게 물색을 했다, 여러 지역을 물색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단군 왕검을 뒤은 단군 부루는 우를 가르쳐 우임금을 가르쳐서 물을 다스렸다고 써 있어요. 여기 아주 여기 명시가 돼 있어요. 응? 교우치수라고 써 있어요. 교우치수. 응? 원문에 보면은 교우치수. 자, 앞에 가르칠 교가 있습니다. 아, 뒤에가 목적어죠. 우를 가르쳐서 뭘 했다? 치수했다. 우를 가르쳐서 물을 다스렸다. 누가? 부루가. 아니 근데 부루의 이러한 그 물을 제어하는, 물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말이야 그 저렇게 급하고 거대한 물은 바로 막으려고 하면 우리가 위험해. 그러니까 약간 좀 속도를 좀 늦추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자. 그러니까 한번 물고비를 치게 하자. 그러면 물고비를 흐르면 물의 흐름이 좀 그 속도가 죽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토목공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면은. 토목공학에 보면은 수문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문학. 수문학은 이 하늘의 별자리를 상대하는 것이 천문학이라면, 지구에 있는 물의 어떤 그 이 어떤 질서라든지 운행의 어떤 그 흐름을 따지는 학문이 수문학인데, 어쩌면은 단군 왕검과 그 내 아드님은 수문학의 천재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의 아버지인 단군 왕검 때 같이 물난리를 겪으면서 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들을 네 분의 왕자가 다 깨우쳤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부르니까 당연히 물을 다스리는 기술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술을 이 우임금에게 전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100여 년 전에 단재 신치호 선생이 이미 했어요. 이 조선 상고사. 아, 또 이분의 책이 조선 상고 문화사라는 책이 있어요. 책 내용이 제목이 비슷한데, 어쨌든 이런 책자들을 보면은 단군 부루께서 우임금에게 물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줬다라고 이 책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무슨 근거로 했느냐? 이거는 중국의 5월 춘추라는 책이 있어요.
이 5월 춘추라는 책을 보면은 창수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수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조선에 사실은 그 원문에 조선이란 말이 안 써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써 있는데 어쨌든 그 창수가에 있는 어떤 그 현인께서 이 사자 사신의 어떤 그 역할로서 우임금에게 왔는데 우임금에게 이 치수를 하는 비법을 알려줬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창수사자가 바로 부루라는 겁니다. 부루 왕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5월 춘추가 됐든 뭐가 됐든 이 태백진루에서는 정확하게 단군 부루께서 우임금에게 물을 다스리는 기술을 알려줬고요. 그 다음이 또 더 재밌어요. 그 결과 우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우는 조선을 사모하여 비를 깎아 덕을 기렸다. 우임금이 자기가 다스린 땅이 혼란 속에 있다가 조선에서 이 치수법을 알려줘가지고 통제를 해서 이 백성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빗돌을 깎아서 비석에다가 조선에서 이 부루라고 하는 분이 이런 고마운 기술을 알려줘서 우리가 다시 소생했다 이런 내용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태백진운의 중편의 일부 내용인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산업은 임금의 도에 있어 근본이었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갑자기 산업이라는 얘기 나와요. 산업. 근데 이런 산업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서 이 또 뭐 이 태백진운도 이거 일종의 위서 아니냐. 어떻게 산업이란 말이 이게 그때 역시 있을 수 있는 이런 건 참 앞으로는 연구자 이 사회에서 이런 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아니 이미 그 맹자도 항산을 얘기 상산. 항산이 있고서야 항심이 있다. 일정한 어떤 그 삶의 토대가 있어야 마음의 어떤 그 평정심을 그 유지한다는 얘기죠. 응? 먹을 게 없는데 맨날 뭐 하늘의 돈은 어떻고 땅의 돈은 어떻고 그걸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돼. 왜? 제가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천지 일이 하고서 뭐예요? 돈은 생겨난다고 써 있어요. 이 돈은 그냥 뜬구름 잡는 도가 아니라 이 도에는 사람도 포함된다라는 게 이 태백진운의 핵심 사항이에요. 도를 그냥 아무 일상과 유리된 동떨어진 어떤 도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도라는 거예요. 왜? 하늘의 기운인 아버지의 양기와 땅의 기운 어머니의 음기가 결합이 된 게 나거든. 사람이거든. 어? 그래서 하나의 사람이라는 건 그 사람 안에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그 사람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같이 혼재해 있어요. 그게 태백진운의 대요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망치도 얘기했죠. 망치가 왜? 망치라고 하는 그 망치의 기본 성격, 역할,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강한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부분에. 못을 칠 때 못을 이겨내기 때문에 못이 박히는 거 아닙니까? 못을 이기지 못하면 망치가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못에 의해서. 어? 그러면 그 강한 건 뭐예요? 쉽게 말해서. 건도라 할 수 있죠? 건도. 응? 주역에서 말하는 건도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어? 강한 거. 그런데 강한 것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망치의 앞부분이 강한 타격을 받으면 이 망치 대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부분은 사실은 이게 그 현장에서 쓰는 망치를 보니 가운데가 이게 꽉 찬 것이 아니라 파이프 형태로 가운데가 비었어요. 왜 비었을까요? 강한 타격에 의해서 진동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허공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어? 그래서 그 다음이 뭡니까? 그래서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자, 하늘과 땅이 하나 되면 돈은 생겨나고 빔과 거침이 나뉘면 뭡니까? 돈은 흩어진다. 그죠? 이 망치의 요 부분이 가운데 폈어요. 이렇게. 빈 거죠? 거친 부분이 있죠? 어? 거칠고 딱딱한 부분이 있죠? 허죠? 제가 괜히 망치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백진운에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도가 아니라 우리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이 현실 사회 이것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산업 얘기가 이렇게 되는데 산업은 임금의 도에 있어서 근본이었다. 부르단군 때의 부르단군의 그 이념은 이데아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산업이었다는 거예요. 왜 산업이었을까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살고 봐야죠. 아, 배고플 때의 도는 뭡니까? 음식을 마련하는 게 도예요. 어? 저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당장 약을 주고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 손을 붙잡고 아 믿으십시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당신은 뭐 응? 뭐 누구의 은총을 받아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다 죽으면요. 그러다 죽으면은 아 당신은 저 위에 고상한 분이 초대하셔서 그 소천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아니 말이 되든 안 되든 이해하고 싶지가 않아요. 응?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까? 응? 아, 누군가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은 아 배고픈 건 순간이고 뭐 진리가 우선이니까 뭐 책을 읽읍시다. 아 필요 없습니다. 자녀가 울고 사탕을 달라고 하면 사탕을 줘야 돼요. 어? 그 어린 아이를 어? 너는 뭐 먹을 것만 맨날 밝히냐 하면서 뺨을 혹시 날리는 분이 있다라면 그건 일종의 범죄죠. 범죄. 그 아이가 뭐가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아이가 사탕을 달라면 사탕을 주고 어? 게임기를 갖고 싶으면 게임기를 줘야 돼요. 그게 이 우주의 원리입니다. 아니 그 아이의 평화를 누가 감히 통제하고 누가 감히 차단한다는 말입니까? 어? 부모라는 권리로? 어? 그 아이 자체도 응?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융합이 돼서 태어난 소중한 존재인데 그가 행복할 권리를 왜? 응? 왜 차단합니까? 저는 답답한 게 어린 아이들을 혹사시키는 거. 뭐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영어, 그 다음엔 수학, 뭐 컴퓨터. 그게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입니까? 물론 교육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과정은 당사자의 자발성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당사자가 지겨워할 때 그걸 강요를 하면은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저주. 사람에게 두뇌에는 이 대뇌 피질이 있는데 약 140억인가 그렇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그 수의 대뇌 피질이 있는데 이 대뇌 피질을 온갖 압제와 스트레스로 이걸 고통스럽게 하면 이 두뇌에서 유능한 뭐 국문학이 나오고 영어가 나오고 수학 방정식이 나온들 이 자체 본인은 행복합니까? 이거 A를 누르면 A라고 말하는 그냥 기계에 불과하지. 이 그 한 사람에게 엄청난 지식을 강요해서 구겨 넣은 상태에서 어? 누르면 나오는 응답기, 응답 시스템에 불과하지. 이게 참다운 사람입니까? 저는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교원 자격증이 두 개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저는 일반 교육학도 하고 평생교육학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교원자격증이 있고 두 개나 있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교육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교육은 자발성이 가장 우선화해야 된다. 그게 제 소신입니다. 어쨌든 뭐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단군 부르는 다스리는 이념 자체가 산업을 근본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굶주리거나 추운 바가 하나도 없었다. 누가? 백성들이. 이것은 약간 미사여구일 수 있어요. 어떻게 백성들이 굶주린 사람이 하나도 없고 추위에 떠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습니까? 대체적으로 평균치적으로 그런 어떤 피해가 덜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다음이 약간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나와요. 항산된 생산이 있었고 항산입니다. 항산. 아까 쓴 항산. 항산은 누가 말했습니까? 맹자가 말했죠. 그런데 저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국소주의자가 절대 아닌데 사실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중국에 그 BC 5세기에 출현한 공자, 공구라고 하는 이분은 어째서 가장 인간 사회에서 그 이상적인 어떤 덕이네요. 어떤 상징을 왜 군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가? 그리고 이 군자가 지향하는 세계관은 왜 왕도여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의문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 아니, 군자라 하지 않고 덕자라 가면 어때? 그렇잖아요. 군자보다 덕자가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 선생은 덕자라고 안 하고 군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왜 왕도야? 왕이 뭐 잘났다고? 왜 왕이 기본이어야 되냐고? 아, 민도라고 하면 안 돼? 민도라고 하면 안 되냐고요. 아니면 인도라고 하든지. 그렇게 평생을 인을 찾았으니까 공작께서. 근데 민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덕자도 아니고 군자. 이상적인 어떤 그 인간상을 군자라고 했고 이 사람이 지향하는 세계관은 왕도 정치고. 저는 대학원에서 이게 그 고고학을 했지만 그 사실은 철학은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본 상태라서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에서 언어를 굉장히 그 중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언어라는 거는 어떤 어휘, 어떤 의문 뭐 이런 거에 어떤 이 가치를 두고 그것이 왜 파생됐는가를 또 따지기도 하는 것이 철학적인 어떤 그 고민의 한 분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물론 언어학이 따로 있지만 그 어떤 사회에서 어떤 언어를 쓴다라는 거는 그런 어떤 사유관념, 세계관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는 철학적인 어떤 사유의 결과일 수 있다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집단 내에서 유독 사랑에 관계된 어휘가 많아. 그러면 이 집단은 어쨌든 사랑과 관련된 사고를 많이 하는 집단인 건 분명하죠. 근데 사랑과 관련된 어휘를 쓴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뭐 박애주의자고 뭐 사랑스럽고 또 사랑을 뭐 사랑 지상주의자인 것이냐? 그거는 또 생각해 볼 문제죠. 어쩌면 지극히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을 갈구한 나머지 사랑하는지도 모르죠. 실질적으로 완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람일수록 어떤 비애어린 어떤 사랑의 슬픔을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많이 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의로운 것인가? 물론 그거는 정의로울 수가 있겠죠. 그거는 좀 그렇게 이해가 되긴 합니다.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항산하다가 얘기인데 항산이라고 한 자체가 혹시
맹자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맹자 이전의 어떤 그 사회 조직에서 이미 한번 거론된 세계관이 아닌가. 그러면 이 항산의 기원은, 항산이라고 하는 세계관의 기원은 어디인가? 뭐 넘겨짚는 분이 계실 줄로 알지만 뭐 이런 생각이 가능하다는 거죠. 마치 공자가 덕자가 아니라 군자라고 한 거 하고 그다음에 그의 세계관을 왕도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이 군자가 마치 사랑사랑하면 사랑과 관련된 그 사유가 많은 것처럼 이 군이 어떤 그 동아시아의 아주 오래된 그 이 전통사회에서 군이라고 하는 어휘를 가진 사람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것과 닮으려고 하는 어떤 인간상의 표출이 아닌가. 그러면 이 군과 연상되는 사람은 몇 안 돼요. 아니 뭐 우회하지 않고 깨놓고 말하겠습니다. 단군 외에는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중국에 군자 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요임금을 요군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뭐 우임금을 우군이라고 했습니까? 헌을 헌군이라고 했습니까? 군자 들어가는 건 단군밖에 없어, 단군. 그리고 단군이 누굽니까? 왕이었죠. 훌륭한 왕이었죠. 아까 저기 설명한 것처럼. 비 내리는 상황에서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안전한 도읍지를 찾아서 내 어린 왕자와 함께 새로운 도읍지를 물이 쭉쭉 비가 쭉쭉 내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 험난한 행보를 의연하게 펼친 분이 누굽니까? 단군왕검이셨어. 그래서 어떻게? 도롱이를 거쳤다 이겁니다. 도롱이를. 그렇게 도롱이를 걸치면서 이 사회의 어떤 완전한 회복, 그리고 백성의 어떤 안위의 어떤 그 회복, 이것을 소망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왕의 길, 그래서 왕도가 아닌가. 아, 물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저 친구가 국수주의자가 스스로 아니라고 해놓고 자기가 국수주의자인 걸 스스로 증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뭐 그랬거나 저랬거나 그거에 개의치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논법이 꼭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가 여기에 보면은 이 태백진운에 보면은 항산이 나옵니다. 항산. 자 여기 보면은 이 단군 그 부루는 그렇게 했고 유항지산이라고 써 있어요. 유항지산. 항산이라고 바로 쓰지 않고 유항지산이라고 써놨어요. 이 행촌 이암 선생은 항산됨이 있는 어떤 생산 이것을 단군 부르는 사회를 다스리는 근본 이념으로 삼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네 글자 중에 항과 산을 합하면 항산이 되는 거죠. 맹자가 한 항산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맹자가 시대적으로 빨랐는가 부루가 빨랐는가. 당연히 부루가 앞선 인물이죠. 단군 부루는 그냥 삼국유사 기준으로 따져도 BC 2333년보다 조금 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보다 후세 사람이니까 여기에 좀 더 추가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맹자보다는 굉장히 빠르죠. 맹자보다는 대략 한 2000년 정도 선배죠. 인생 선배입니다. 그러면 항산이라는 개념을 맹자가 먼저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보다 2000년 전에 다스리던 조선의 두 번째 임금이라고 하는 부루께서 말씀했다는데? 어떤 책에서? 태백진론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를 또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책이야말로 진짜 위서로구나. 저 책도 위서구나, 드디어. 위서 목록에 저 책을 반드시 넣어야겠구나. 그런 생각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이 태백진우는 학계에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첫째. 이 태백진우는, 자, 첫째.
아니 그냥 소위 제야부터 말합시다. 제야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 문제는 제야에 있는 사람들도 이 태백진은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두 번째, 제야에서 공격하는 소위 강단 학파 이 사람들은 더더욱 몰라. 왜? 제야가 언급을 안 하니까 강단도 아주 생각을 못해. 이 세상에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몰라. 둘 다 몰라. 둘 다 몰라. 그러니까 세 번째, 그래서 이 책은 위서가 현재 아니다. 둘 다 모르니까. 누가 떠드는 사람이 있어야 가짜라고 하지. 물론 떠드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시청자 여러분이 바라보이는 별로 많이 부족한 소생이 있죠. 이제 소생을 또 이제 공격할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지만은 글쎄요. 좀 불안하긴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문화의 치세였다? 문치였다? 아니 문치 이런 말 하면 또 아유 너무 미사일고 나오는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행촌이함이라겠죠. 첫 시간에 말했습니다. 문과 급제자고 원나라 유학을 받아들인 데 매우 적극적이었고 이재현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 있죠. 익재 이재현. 경주 이씨 하면은 이재현 선생을 굉장히 앞에 내놓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 익재 이재현이 고려 후기 때 사람인데 그분과 거의 같은 시대의 사람이 행촌 이함이에요. 이재현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고. 그때 또 그때 이 이재현이나 이럴 때 또 한 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 역시도 굉장히 그 원나라 유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주역을 통해서 이 천지간의 어떤 그 원리를 고민했던 분이고 굉장히 그 고려사 열전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은 그 왕가에서 비호하는 세력도 용서하지 않는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오죽하면 그래서 왕조차 너무 곧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미워했죠. 역시 이런 분들 역시 행촌 이함이나 이재현과 같은 그 세력권에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좀 의로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행촌 이함을 비롯한 이런 그 당시의 그 지식인들은 굉장히 그 학문 수준이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뭐 후인이 그냥 뭐 첨삭해서 쓴 글이라고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최고 거의 그 고위 관직인 수문화시중, 오늘날로 말하면 부총리에 해당되는 그런 나름 고위 관직에 오르신 분이 쓴 글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건데 이거 너무 표현이 뭐 훌륭하다고 또 그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단군 부루는 신시제천을 정치로 삼았다. 참 이런 말이 그 이 책에 나오는데 신시는 누가 건설했냐면 환웅이 건설한 거죠. 신시 시대 때에 하늘에 제사 지낸 그 자체를 정치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정치.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산업을 다스림의 근본으로 삼고 또 정치로 또 그 상징화한 것이 신시 제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군 부루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그 다스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환웅시대로부터 온 우리 고유의 어떤 그 제천 문화를 묵살하지 않고 온전시키면서 그것을 문화의 한 그 메커니즘으로 활용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공구가 말한 온고의 지신을 한 거죠.
온구이지신의 상 가장 그 정말 적절한 그 인물이 부르단군인 거죠. 응? 과거를 잊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매몰되거나 과거만을 앵무새처럼 뭐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실용적인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죠? 항상 있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신이 아래를 살펴 묵묵히 아래의 백성을 도와 감미로운 바람과 비를 일게 하여. 이 표현이 참 멋있죠. 감미로운 바람과 비를 일게 하여. 이거는 행촌 선생이 갖다 붙인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루 단군 시대의 이 문치의 시대를 문학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한 거죠. 이 다시 말하면은 감미로운 바람과 비를 일게 하여. 은혜로운 전토, 땅이라는 거죠. 밭전자의 흙토자. 전토의 곡식이 불어났다. 행복한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계속 이어집니다. 자, 산에는 도적이었고 날마다 사방은 평강하였다. 그런데 재미난 거죠. 여기 보면은 들에는 도적이 없고가 아니라 분명히 원문에 산에는 도적이 없다라고 써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신석기 후기 사회에 도둑이 있었다라면 이런 저작거리나 우리는 보통 오늘날 도둑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에 많죠, 그죠? 도시에. 그런데 신석기 시대의 도적은 들도 아니고 내카도 아니고 산에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산에서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큰 뭐 멧돼지를 누가 사냥을 했어. 그럼 그걸 도둑질하기 좋은 장소가 산이었나 봐요. 그래서 원문에도 산에는 도적이 도둑이었고 날마다 사방은 평강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너무 장황하면 듣는 그 시청자분들이 좀 귀가 지릴 수도 있으니까 뭐 그 뒤에 그 또 이 여러 내용은 그냥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상편을 이야기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또 중편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좀 두서가 없긴 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저를 애정어린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마로니에 방송사 사장님의 따뜻한 조언에 따라서 시청자를 배려해서 좀 재미나고 흥미있는 테마로 좀 해하자 해서 이렇게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거를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